어떠한 성인 군자라도 배를 등과 바꿀 수는 없는 것. 난세에 운거할 땅을 얻기 위해 대덕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군을 익주로 향하게 한다. 건한 19년, 유장은 유비의 야심을 꺾기 위해 장로에게 유비 토벌을 의뢰했다. 유비의 장수들은 훌륭히 그 군을 격파할 수 있을 것인가? 유장의 요청으로 장로가 공격해올 줄이야. 각 군, 우선은 세 방면에서 적을 되물리칩시다. 마초! 이 싸움에서 너를 시험하겠다. 알고 있어. 거둬준 은혜, 이 창으로 갚을 뿐! 지금이다! 거함으로 철면피들을 짓눌러버려라! 이 바위나 맞아봐라! 나 전진한다! 저 쓰러뜨리겠다! 다음은 지지 않겠다! 적장 죽였다!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적장 죽였다. 방해하는 놈 없어졌다. 전진해라. 잘해주었다. 이것으로 한 편은 확보되었군요. 전황을 재검토하여 유연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보고! 동쪽에서 유장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진입 경로를 차단하세요. 나의 정의의 칼날, 그 몸에 새기리라! 마맹기, 간다! 나의 창으로 난세를 꿰뚫겠다! 내 창날을 막아내다니,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마초! 나의 위기를 못 번쩍할 작정이냐? 철수! 정말 터무니없이 기대에 못 미치는구나! 우리의 공격을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다. 주군을 지키지 않고서 충성은 다 할 수 없다. 진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십시오. 잘해주었다.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장 죽였다. 지금이다! 모두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라!
정도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군.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장 죽였다. 다음은 지지 않겠다. 적장 죽였다.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적장 죽였다. 적장 죽였다. 지금 쓰러질 수는. 마초를 끌어들이는 것에 실패했습니까? 장로님, 조력하겠습니다. 잘해주었다. 이제부터 적진의 기습을 가한다. 나를 화나게 했느냐? 오래간만에 강적과 만났구나. 적장 죽였다. 마음껏 날 찍어라! 장로, 방해다. 방해하는 놈, 죽인다. 나, 승리, 계속한다. 총 빼앗는다.